아주 다복해서 오형제. 맞아. 아들만 다섯이잖아요 지금. 임창정 씨 나오셨습니다. 야. 대단해 대단해. 이야. 대단합니다. 대단해요. 임창정 씨 아들들이 임창정 씨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대요. 어 진짜요? 어 뭐야? 있대요. 바로 키. 키가 커요. 키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중3 첫째가 중3인데 예. 지금 한 185 정도. 185요? 네. 오, 진짜 크다. 185요? 둘째가 176, 7? 크네. 크네, 커. 그렇게 컸어요? 네. 크네. 예, 어. 네,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어요. 아니, 그 저기 애들이 이제 다섯이잖아요. 아들 다섯인데 가습기가 좀 보이는 애들이 있나요? 한두루 좀 터질 것 같은데. 넷째는 목청이 저쪽 서귀포에서 제주도까지 오는 내내 울어. 근데 같은 톤으로 계속 하이 그 하이 톤으로 돌고래처럼 울어. 호흡이 좋다. 돌고래처럼 울어. 호흡이 좋아. 돌고래처럼 울어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울면 10분만 울어도 목이 쉬어야 되거든요. 설마 안 쉬어요? 안 쉬어. 안 쉬어. 그 이승철 씨 노래 중에 밖으로 나가버리고. 오 이거를 계속. 이거예요. 이거 진짜 오래 하는. 우와. 목이 안 쉬고 음정이 얼마나 좋냐면 어린이집에서 그걸 배워 떳떳떳떳 비행기를 배운 거예요. 어머 어머. 말을 못하는 애가. 어, 따따따따, 은베비, 나다다, 이거를 멜로디를 해요. 그래. 어머. 어? 진짜? 왜 깜짝 놀랐어요. 그렇고, 아, 얘는 되겠다. 야, 가수 나오겠다. 너무 신기하다. 완전 절대음감일 수도 있어요. 음정이 타고난 거야, 그거는. 아, 근데 저기 공부 쪽은 없어? 공부요? 공부?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은데. 공부 쪽은 없어? 공부를 해보라는 얘기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뭐 숙제 있으면 숙제는 해라.